형님. 네. 되게 이뻤잖아. 한우를 내려줬다고요. 한우에서 저런 사우를 내려줬다고. 시간을 한 시간도 안 비고 이 장보를 들어잡고 있다고. 안녕하세요. 야. 저 뒤에 업으신 분은 누구세요? 저희 어머님이세요. 아, 어머님이세요? 왜 업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? 아, 어머님이 네. 다리를 못 쓰셔서 네.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. 아, 이게 끈이에요. 이거 안 묶고 그냥 계시면은 네. 이걸 막 끌로. 저 사람은 살짝 여기서 뭔 아무것도 못해. 저 장모 모시고 진짜 뭐 장모님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이 너무 잘해줘. 여기가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. 모시고 다른 식구분들은 어디 있어요? 장모님하고 저하고 둘 뿐이에요. 아니 그러면 부인 되시는 분은? 아 저희 아내는 네. 5년 전에 뇌경색으로 죽었어요. 계란말이 드셔. 목욕하자고요. 목욕. 어머님 목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제가 시켜드리는 거죠. 아이고. 야, 버틸대로 버텨라. 이런 놈 갖고 걸어 죽었어요, 이게? 시원하죠? 예. 날라갈 것 같으지? 이렇게 하고. 되게 이뻤잖아. 저 아저씨가 누구요? 방송국에서 오신 양반이요. 네, 입밥 빼지러 가겠어? 방송국에서 왔다니까요. 그게 누구냐고. 어떻게 하면 알아보시고 네. 어떻게 하면 몰라보고 금방 했던 것도 금방 몰라요. 왜요? 그 이제 치매 오셔갖고 그래요 그냥. 아 어디 가시려고 나오시는 거요? 아 가을 잡힌다. 네? 우리 집가 우리 집 들어가시오. 여기가 집이오. 형님. 네. 아유 또 왜 그러시는겨. 여기서 냄새 버려야지. 아 이건 여기 아무것도 없이오. 그러면 가라는 대부. 가만 있어 내가. 대부. 내가 그럴게. 이거 가만히 앉아 계셔 여기. 마음씨가 말도 못하게 착한 사람이세요.
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랑 욕심도 없고 항상 걸리는 게 단둘이 여행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여행 한 번을 못 가고 죽으니까 그것이 제일 또 걸리고 그래서 장모님한테라도 제가 잘 해드리려고 생각 중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저씨, 아저씨. 응. 나 소변 말한 게. 응. 아저씨. 그리 목까지 아파서요. 장모님 딸내미구요. 우리 내 딸? 예. 내가 낳은 놈? 예. 그러면 네가 애가 있냐? 쟤네 죽어서 잘 왔는데. 그만 그만 오셔. 그만 오셔 그만. 그만. 5년 한 5년 됐어요. 몇 년 동안 못 왔다 와보니까 가슴이 툭 터지는 것 같네요. 장모님은 언제까지 모실 생각이세요? 장모님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지. 이 양반이 아무리 뭐 똥을 싸고 오줌을 싼다고 해도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모실 거예요. 아저씨, 나 네? 아저씨한테 할 말이 있는데. 아, 저한테요? 예. 내가 들은 게 어릴 때는 맑은 정신이고 멀 때는 헝클만 그래. 그런 게 그러기 전에 사오한테 뭐 할 말 있는데 해도 돼요? 여기 요거 보고 하시면 돼요. 그래. 전서방 내게다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스럽네. 건강하고 사랑하네. 언제까지 나 죽기 전에까지는 사랑할게.